앞으로 우리나라 입국 여행자 대상으로 하는 마약류 검사가 두 배로 상향 조정됩니다. 정부는 개인 동의 없이도 신속히 전신을 검사할 수 있는 밀리미터파 신변 검색기를 내년도 전국 모든 공항만에 도입하고 마약 범죄 빈발 지역 입국자의 경우 전수검사가 재개됩니다. 중독재활센터도 현재 서울과 부산, 대전 잘 곳에서 내년에는 전국 17개소로 확대 설치 운영해 재활 지원을 추진합니다.